Ding da dum da ding da dum da dum da ding da ding da dum da dum da dum Scatman's World. 김영준의 다듬 다듬. 아 예예예예. 주말 밤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작년 11월 벌써 1년 돼갑니까? 지금까지 주말에 더듬거리는 걸 치료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1년 되어갔어요. 예, 어우 세상에나. 치료될 법도 합니다. 1년 정도면 원래 완치가 될 법도 한데. 예, 제자리인가요? 아니요, 요즘엔 그래도 한 큐에 성공도 하고 나름 실력이 좀 늘어서 2주 연속이죠, 지금. 네, 요번까지 성공을 하면 어떻게 해볼까요? 다른 거 없을까요? 계속 가나요, 일단? 어쨌든. 오케이. 언젠가는 완벽하게 되겠죠. 제가 5번 연속으로 성공하면 문 닫을까요 이거? 고민해보시죠. 근데 되진 않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쉬운 거 안 줄 거거든요. 사람들이. 누나도 그렇고. 자, 지난주에 49단계, 50단계 한 번에 쌓아 성공했으니까 이번엔 51단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수연 씨가 보내주셨는데 최수연 씨. 말 잘하는 DJ란 말 듣는 날까지 아자아자 아주 짧고 굵은 구호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아자아자가 참 기억에 남네요. 아장아장 거릴지 아자아자 화이팅이 될지는 한번 클라라 누님이 어떻게 소개해 주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51단계 문장 우리 클라라 누나 알려주시지요. 안녕하세요. 겨울에도 따뜻한 여자 클라라예요. 감기 조심하고 계시죠? 더듬는 것도 조심하세요. 오늘 문장 나갑니다. 각종 묘목 가격을 알기 위해 나무 묘목 시장에 가 묘목 가격을 비교한 후 유실수 묘목을 샀다. 어렵지 않군. 김영준의 도전. 약간 강성범 씨처럼 해봐야 되겠어요. 손을 이렇게 들면서 자, Let's go. 오케이. 묘목. 오케이. 각종 묘목 가격을 알기 위해 나무 묘목 시장에 가 묘목 가격을 비교한 후 유실수 묘목을 샀다. 우! 참 기쁜데 이 울림 소리는 좀 투박하네요. 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51단계 어렵지만 묘목의 그 악센트를 딱 주면서 3주 연속 한 방에 한 큐에 지금 사사삭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라디오 제가 가끔 들었던 거 팟캐스트로 가끔 제 방 들어보면 많이 좀 주로 든 것 같아요. 나만의 생각인가?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묘목. 예, 우리 내년에 꼭 나무를 심읍시다. 자, 기쁨의 노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말은 주말답게 보내시는 거 아시죠? 파이어! 클럽을 가시든, 놀러 가시든, 밥을 먹든, 맥주 한잔 하시든, 어쨌든 주말은 주말입니다. 주말답게 보내는 거 많이 연구해보시고, 자, 연구할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서 결론 내셔가지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